미안 너희. 너희 내 자식 같은 놈들이지만 미안하다. 야 좀 가줄래? 아우 좀 미안하다. 아우 좀.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너 진짜 이러다가 자식이 아니라 웬수야 이거. 아우. 야 이거. 아, 처형해. 처형해. 너 처형이야 너. 처형. 처형. 이곳에서 내 말을 안 듣는 놈들 필요가 없어. 주인 말을 잘 들어야지. 어 뭐야 안 죽은 것 같다. 그는 갔습니다 님 고맙습니다. 자 아 좀 더 좀 가 좀 됐다. 아 속이 다 시원하네. 한 네 마리 정도만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놈들 좀 빼내고 얘도 너 좀 버려. 아 이거 좀 매우 장난 아니네 저거. 아. 됐어. 빨리 천장을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아, 일단 자자. 아침까지. 네. 와.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들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죽는군요. 이 낮이 되면 죽는다는 애. 아 열 마리 넘게 키워야 돼요? 아 그래요? 자 너 여기 들어가봐. 너 이거 먹어. 오케이. 뭐 이 정도면은 되지 않았을까? 일단 이 정도 있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키울 수 있으니까. 분홍색 애들은 좀 버려야겠어. 네 세종 이상 교배되면 탈이 되는 거 알아요? 압니다. 이게 오늘의 무슨 뭐 그건가 보다. 그 도전 과제 같은 거 이거 하면 뭔가 보너스를 주나 봐요. 그죠? 아 이걸로 바꿔주나 보네. 트레이드로. 네 오늘의 과제 정도로 해가지고 오케이. 일단 돈이 좀 필요해. 떼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떼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창고를 좀 짓자. 창고 됐어. 창고. 창고에다 딸기 좀 넣어놓고. 이렇게 되면 설마 딸기 창고만 되는 건 아니겠지? 다른 것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설마 하나당 한 개는 아니겠지? 아 자동 수확도 해야 돼? 아까 또 창고 만들려고 해서 창고 만들었더니 또 지금은 자꾸 창고가 별로 안 좋은데 이러고 있어. 아 이제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지금 춤을 춰야 됩니까 지금? 야 이거라도 좀 가서 돈을 좀 벌까? 아 창고 안 좋아요? 네. 저건 소각 아니에요. 소각은 아닙니다. 이것도 좀 같이 들어가지나 창고에? 안 돼. 한 종류만 돼. 아 미치겠다. 한 종류만 되네. 아 나 이거 진짜. 야 너네 이거 좀 먹어. 밥 좀 먹어라. 너네 얘네 밥이 뭐였지? 아 얘는 채소. 채소나 고기. 과일은 안 먹어요.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얘네들도 맞아. 아 얘네들도 꽤 괜찮은 애들이었는데 깜빡했네. 야 밥 더 먹어. 보석 자동 수확기를 좀 달아야겠다. 보석 자동 수확기가 설마 이건가요? 플로트 콜렉트 500원이네. 아 500원. 얘는 배불리부터 안 먹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팔자. 에어네트 업그레이드. 아 자동수확 먼저 해야 편해요. 배부르면 안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밥 줄게. 그럼 기다리고 있어. 자 닭들. 어 이거 뭐야. 아 야
스타기 늙었어? 늙었어. 잠깐만. 이게 지금 이게 스타가 한 마리에 스타가 한 마리에 지금 암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늙었어. 자, 자 밥 먹자. 기가 다 빨렸어. 얘는 에어네트를 좀 해야겠다. 얘네 에어네트 안 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이것도 좀. 와. 전기가 빨렸어요. 아. 고양이는 점프력이 좋아서 에어네트를 해줘야 되는군요. 지금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돈을 좀 빡빡 뽀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자동수확부터 해야 된다. 자동수확 지금 하려면 500원이 필요한데 열쇠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요. 열쇠는 어떻게 받지? 잠깐만요. 아, 큰애한테 배 터지게 먹여서 열쇠를 얻는 거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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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큰애한테 배 터지게 먹여서. 어, 전기 빨린 닭 죽기 전에 가져가고. 병아리가 별로 없다 지금. 네, 스탁을 잡아야겠다. 스탁을 잡아야지. 보석을 창고에 저장. 며칠 있다 팔지 않고 주가 올려서 팔기. 아, 자 우리 스탁 한 마리만. 닭, 닭, 닭. 야 닭 나도. 닭 좀 나도. 닭 내가 가져가겠어. 닭이 필요한데. 여기도 닭도 많은 곳이죠 여기. 어 닭 다 어디 갔지? 어 닭, 닭, 닭. 자. 닭 배 터지게 먹여서 열쇠 받기. 그래서 최강의 슬라임들을 모아오는 거야. 그렇지. 우리 한 방을 노리는 겁니다. 한 방을 노리는 거지. 창고는 100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오케이. 아 창고를 잘 이용하면 좋구나. 아 그래서 창고를 좋다 나쁘다 갈린 게 창고를 식량 창고가 아니라 보석 창고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저 뭐야? 어, 금. 오케이. 금. 어, 골드 슬라임. 와, 골드 슬라임 뭐지 이거? 금 대박일 것 같은데? 이 금이 대박이겠죠. 아무래도. 자, 터먹어. 이게 제일 비싼 거라고요? 이건 못 키워요? 아까 금 슬라임인 경우가 있었는데. 어. 이거 누구랑 교배하지? 네, 이거 누구랑 교배하는 게 좋을까요? 이 금은. 제일 비싼 똥이라고요? 교배 안 된다고요? 아, 골드는 교배가 안 돼요? 아, 그래? 아, 탈이 생겼다, 쟤. 야, 쟤네 끌어서. 와, 잡아먹는 거야. 저식들 이거 나쁜 놈들이고. 롤롤롤롤롤롤 호저식들. 롤롤롤롤롤롤 호저식들. 호저식들 나쁜 놈들이고. 아 아까 골드 슬라임 그걸 먹어 슬라임 자체를 먹었었어야 되는데. 아 그럼 똥을 계속 싸게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닭 어딨나 닭. 아 골드 슬라임도 못 먹어요? 아 그렇구나. 골드 창고에 넣어놓으라고요? 네. 닭을 좀 가져와서 쟤한테 먹여서 열쇠를 받아야 돼요. 닭이 없어. 닭 잘하는 애들이 없어. 아 병아리를 잡아갈까? 아, 일단 스탁 잡아가니까 이 스탁은 이 스탁으로 교배를 좀 합시다 일단. 아 골드 나중에 400원까지 된다고요? 오.
피곤해. 하여튼 이 게임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의외로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 교배를 위한 스탁 들어갑니다. 아, 타르는 청소부라고 생각하면 되군요. 자, 외로워하셨던 두 분. 자, 스탁 들어갔습니다. 자, 빠른 교배 부탁드립니다. 자, 빠른 교배 부탁드립니다. 얘도 먹이 줘야 되나요? 혹시? 얘들도 먹여줘야 되나? 오늘의 골드 시세 좀 볼까? 골드 시세가 289원! 팔자! 팔아서 자동수확기를 살까? 나중에 더 비싸게? 기껏해야 120원 차인데. 아, 주가 오르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창고도 없는데 지금. 그렇지, 금 이렇게 금 모으기, 금 모으기 해놓고. 이건 1500원이면 저쪽 동네를 갈 수 있다는 거군요. 아, 숫자 옆에 화살표가 있구나. 아, 그러네. 숫자 옆에 화살표가 있구나. 지금 파랑은 하락 추세고 지금 다른 것들은 지금 상승 추세구나. 이렇게. 자, 과일 먹자. 자, 너네 세 마리 정말 그래도 의외로 얘네 세 마리가 꾸준하게 똥을 싸줘서. 얘네들은 좀 이렇게 채소 같은 거 뭐야? 아, 채소가 필요한데. 당근을 가져다가 먹여야겠구나. 네, 당근 먹이를 좀 줘야겠어. 쟤는 고기 아니면 야채이기 때문에 당근밭이 여기 어디 있었는데? 그렇지. 여기다. 네, 반딧 뿌리고 어떻게 할까요? 반딧 뿌리고 버려요? 아, 분홍 슬라임 터트리자고? 아, 알겠습니다. 분홍 슬라임, 그렇지. 분홍은 별로인 것 같아. 자, 밥 먹자. 자, 밥 먹자. 그렇지. 자, 오, 잘한다. 오, 야, 가만히 있어. 아우, 나 난리 났어. 너무 좋았어, 난리 났어. 똥 싸고 난리 났어, 이제 아주. 지렸지 아주. 지렸지 내가 아주 그냥 당근 맛있는 거 막 갖고 와서. 얘 몇 마리 없어진 거 같다 근데. 들어가. 뭐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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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아,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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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됐고요. 어, 다행이다. 여기 가뜩이나 치우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아니, 어쩌다가 파란 똥 같은. 어,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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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지우고 싶었는데 잘 됐죠? 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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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네트 할게요. 네트 돈 벌어서 갑니다. 회색은 25원. 그렇지. 어, 돈 많이 모았다. 돈 쩐다. 이제야 좀 된다. 에어네트 됐어. 어, 완벽하게. 이제 너희는 이제 절대 절대 나가지 못해. 완전한 사유.
자동사고 좀 이따 하자 제발. 아 제발. 네. 지금 우리가 돈 얼마나 지금 벌써 몇 개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 자동수확 해봤자 우리는 지금 손해인 것 같아요. 네. 세종 이상 교배되면 탈의되는 거 저도 알아요. 네. 당근지 뽑혔나? 아 이놈의 농장은 대다 말다 말해. 이거 어디 갔어? 당근 하나 가져와서 당근 농장 좀 만들어야겠네. 네. 당근을 이용해서 파랑이를 먹여야겠어요. 당근이 씨가 말랐나? 아니, 당근이 씨가 말랐네 지금. 네, 당근 하나 심어야겠습니다. 야야야, 나 스톱 스톱 제자리 스톱. 당근, 야 형아 가져간다. 당근, 야 당근 나도, 야 당근 내리도. 아, 그대로 내리도. 금 시세 얼마일지 궁금하네요. 하나주고 형상 나랑 같이 가자. 당근밥 만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다시 만들게요. 야 스톱 당근 형아 압수한다.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마. 아 그거 먹지마 지금. 어, 야 수탉. 아 수탉 좀 먹지마 제발. 수탉도 가져가야 되는데. 딸기를 좀 일단 버려놓을까? 수탉이 좀 더 필요한데. 어디갔어 수탉? 뭐야 어떻게 된거지? 어디갔지? 어. 자 암탉도 좀 가져가고 싶은데. 아 얘 그냥 버려. 나중에 쟤는 나중에 해. 나중에 하고 닭들부터 챙겨. 아 얘 뭐야 이거 뭐냐 이거? 스토니 해는 뭐예요? 어 얘는 뭐지? 일단 집에 갖다 놓자. 얘는 혼자서도 알을 낳는다고 쓰여있는 것 같은데? 자웅동체? 아 도연면이 닭이에요? 아 얘도 암탉이에요? 정신 나간 닭인가? 아 도연면이에요? 자 가보자. 빙닭이라고? 아 네. 아 배고파. 자 우측 상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모바일 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비어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이 비어있는 곳에다가 아주 엄청난 것들을 가져올 거예요. 난리 났구만 여기. 난리 났어. 아이고 잘했어. 자 닭 들어갑니다. 자 수탉도 어디 갔어? 수탉 왜 자꾸 도망가니? 야 진정해. 야 더 할 수 있어. 야 지금 힘내야지 인마 자식아. 우리 지금 닭이 많이 모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너의 파트너로 한 명 더 영입했어. 자 시작해. 닭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하자. 어? 아 이런 것도 있네. 닭을 좀 더 이제 뭔가 비타민이죠. 뭐 비타민을 더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가? 이거는 이제 잔디 같은 거. 네. 잔디 같은 거 하는 것도 있고. 자 당근 농장도 만들어야지. 당근 농장. 어 야 어디 왜 이렇게 나왔어? 왜 이렇게 나와 있어? 담장도 좀 높여야겠네. 당근 농장. 당근 농장 올려놓고요. 자고 일어나면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저거. 어 이거 좀 괜찮은데? 어 이거 좀 편한. 어 오늘의 트레이드가 워낙 되게 간단한데? 오늘 트레이드가 되게 굉장히 간단하네요. 오늘 뭐 주지? 오 닭 10마리! 와 수탉 10마리! 좋아요! 이걸로 갑시다. 네 가서 주우면 끝이네요. 회색 하나랑 이거 여기 다 널려져 있고. 이거 몇 개였지 이거? 분홍색 몇 개가 필요했었지? 한 10몇 개가 필요하지. 어 회색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당근을 좀 뽑아가고. 무거운 행동들이 제일 싫어. 그렇지. 아, 세 개면 됐어요? 아, 그래? 가자. 아, 상자 있어요? 어, 상자. 상자가 좋아야지. 나 상자를. 상자가, 어우, 이거 상자가 이렇게 잘 보시네요. 가자. 죄송해요. 와, 나, 아, 택배 사고가 일어났어요. 미안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잠깐만요. 이거부터 하고, 네, 이거부터 하고, 알았어. 이거부터 한다고! 네, 진짜, 이거부터 잠깐만 하고요. 네, 이거부터 하고 합시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입니다. 와우! 스탁. 대박. 도망가지 않게. 어디 있어? 스탁. 와우! 치킨 파리. 예! 와우! 그렇지. 됐다. 어, 이게 담장력 높여야겠는데? 어, 갑자기 닭장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담장 높여. 그렇지, 담장 높여. 닭이 좀 더 있을 텐데. 이거 두 마리, 11마리가. 아, 이거는 쓸모없어. 치킨, 이 귀중한 치킨을 가져가면 이 쓰레기들을 잘 많이 주는구나. 아주 고맙네요. 아, 금 팔아? 금 시세. 금 시세는요? 오늘의 금 시세는 331원! 아직도 상승세입니다! 아직도 상승세예요. 어, 그리고 이게, 얘네들이 이게 33원이나 하네. 어, 이게 파란색이 60... 어, 뭐지 이거? 저 물로 된 거? 62원. 땅으로 된 거랑 똥색이랑 금이 더 오른다. 400원대 되면 팔아요. 좋습니다. 우리 여기다 금을 딱 하나 쨍겨놨죠. 역시 이게 여기다가 좀 애들을 누구 데려올 애들을 좀 필요한데. 아, 여기를 누굴 데려오지? 영입할 애들이 좀 없어. 아, 상자 먹으러 가야지. 상자. 새로운 종으로 좀 해야겠어요. 어쨌든 분홍색이 아닌 것으로. 아, 상자 없어졌나? 어, 우와! 내놔! 야, 내놔! 야, 쟤 어디갔어? 아, 어디갔어? 어디갔지? 오! 아, 먹이를 줘야 되는구나. 쟤 뭐 먹어요? 아까 보신 분 계시나요? 상자가 여기 없다고, 어디 있다고 그랬는데? 네, 아, 욕심이 저렇게. 욕심을 내면 안 되는구나. 아, 아무거나 던져도 돼요? 오케이. 잡아먹히는구나. 아, 금 슬라임을 못 먹는군요. 네. 아, 금똥을 먹었었어야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종을 좀 가져가고 싶은데. 일단 저기 닭부터 좀 챙깁시다. 그분한테 닭을 드려야지. 자, 됐고. 네, 닭으로 열쇠 갑시다. 열쇠. 새로운 지역에 무조건 가야겠어요. 새로운 지역에 안 가면 희망이 없어.
예, 탕수육. 그리고 자, 어, 이번엔 닭 좀 모았는데? 새로운 지역에 갈 수 있게 이분한테 닭을 바치도록 합시다. 드십시오, 슬라임의 신이시여. 열쇠를 좀 주십시오. 이거 몇 개를 먹어야 됩니까? 대체는 얘 먹긴 먹는 거야? 이 몇 개를 먹어야 돼요? 도대체 아니 좀 커지고 있습니까? 네, 20마리? 와, 어, 커지긴 했어요. 가다가 이 상자 있는지 잘 보시고. 아, 그 빙닭을 먹으면 좀 날려나? 그렇게 혼자 돌연변이. 아, 이게 뭘 가져가는 게 좋으려나 이러면. 이러면 저 우리 하나가 비어 있는데. 아, 핑크 슬라임이 열쇠를 준다고? 아, 핑크색 슬라임이 열쇠를 주는구나. 쟤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핑크색 슬라임은 그럼 여기 어디 근처에 있겠죠? 숨어있는 건가? 일로는 못 들어가는 거고. 아, 거대 핑크 슬라임. 네. 아하! 요거 봐라. 여기 또 이게 뭐가 있는데? 오, 좋아. 오라, 오, 야하. 안녕? 아, 얘는 뭐든지 먹는다. 먹어. 그렇지, 좋아. 얘 뭐든지 먹는군요. 뭐든지 넣어줘. 그렇지. 얘가 열쇠를 준다 이거죠? 어, 버섯. 버섯은 아무것도 아니고. 네, 한 50개 줘야 되는군요. 좀 더 갖고 오자. 갖고 왔습니다. 오, 저기 뭐야, 야옹이. 그렇지, 아하. 여기에 새끼리 있었구나. 이런 걸 또 잘 봐야 되네. 열쇠를 받아가자. 열쇠 받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보석도 먹어요? 오, 여기 이렇게 똥이 많아. 와, 똥 진짜 많아. 병아리도 있고. 버섯은 못 끄고. 오차. 세주고. 아, 탈을 냅두고 그랬나? 아, 됐어. 가서 줍시다. 줍시다. 킹슬라임 안 죽기, 안 죽지 않겠어요? 어, 안 죽죠, 얘는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그렇죠. 자, 드십시오. 슬라임의 신님. 아, 안 먹어요. 아, 안 먹어요. 자, 안 먹잖아요, 이건. 이건 안 먹어. 이거 제가 아무리 떼지라도 이런 건 안 먹어. 아직도 부족해. 더 줘야 돼. 아직도 부족해요. 먹을 걸 더 가져와야 돼. 어디로 가냐? 먹을 게 좀 없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비켜, 비켜, 비키세요. 아, 비키세요, 선생님들. 아, 제발 좀. 이 과일은 제 겁니다. 과일 다 어디 갔어? 아, 과일 다 처먹었네, 진짜. 아, 저 욕심쟁이들, 진짜.
쟤네들이 제일 처음에는 제일 귀여웠었는데 이젠 제일 짜증나. 쟤네들은 분홍색은 이제 색깔만 봐도 짜증이 나.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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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 와. 그렇지. 아하. 어 너네들 일로 와. 야야야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됐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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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신선한 애들을 많이 영입했구만. 그렇지 너 일로 와 일로 와. 마그마이드 마그마이드 마그마이드